9월의 마지막 목요일, 전 세계에서 듣고 또 보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 정유미 남주혁 씨와 함께 이상하고 아름다운 안은영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교사에서 보건교사 안은영에서 안은영 역할을 맡은 정유미입니다. 많이 떨리시네요. 네, 이런 모습 너무 사랑스러워요. 네, 정유미 씨 그리고 남주혁 씨. 네, 안녕하세요. 보건교사 안은영에서 체육 선생을 맡은 홍인표입니다. 농담이고요. 한문교사 역할을 맡은 홍인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문교사 홍인표 역할을 맡으셨어요. 우리 남주혁 씨. 네. 우리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보건교사 안은영. 어떤 작품인지 정유미 씨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제 보건교사 안은영이 한문 선생님 홍인표를 만나면서 이제 학생들을 지키는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자, 우리 보건교사 안은영의 팬보라 첫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자, 넷플릭스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두 분에게 궁금한 점들을 팬 여러분들한테 딱 24시간 동안만 질문을 받았거든요. 팬분들이 직접 질문해 주신 겁니다. 오늘의 정유미 남주혁 배우의 TMI 두 가지씩 말씀해 주세요. 나는 오늘 우황청심환을 한 병 마셨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죠. 네. 예, 꼭 매일 그러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또 하나. 점심 도시락에 전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복을 먹고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전복이 들어있는 전복 도시락? 네, 그 전복이 들어있더라고요. 네. 좋아요. TMI. 같이 먹었잖아요. 네. 예, 같이 먹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됐습니다. 진짜 TMI예요. 네. 와, 제대로 된. 자, 보건교사 안은영의 출연을 결심한 이유.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기발랄하고 신선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따뜻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표현해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이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이경미 감독님만의 색깔로 만드실지 너무 궁금했고 그 여정을 함께 하고 싶었었어요. 네. 남주혁 배우가 보건교사 안은영을 맡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반대라면? 저는 젤리들을 퇴치할 자신이 없어요. 전 그냥 옆에서 충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안은영을 충전만 해주겠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많이 저를 충전했어요. 스스로를. 그래야 충전해줄 수 있으니까. 네. 많이 자더라고요. 잘 자더라고요. 의자에서도. 잠이 보약이에요. 네. 그렇죠. 충전해야 네. 돼요, 진짜로. 주혁 씨는 되게 섬세하고 설명을 잘하는 게 닮은 것 같아요. 차분하고, 네. 그죠? 응. 어떤 면에서는.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비슷하네요. 비슷한 점도 많네요. 그리고 홍인표 그래요? 선생님과 되게 닮은. 그러면 어때요? 주혁 씨가 봤을 때는 유미 씨와 안은영. 그 자체였어요. 네. 무지개 칼 차고. 네. 정말 잘 어울리고 정말 멋있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잘 챙겨주는 약간 해피 엔돌핀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한. 옆에 있으면 행복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근처에 있는 사람들. 비타민 네. 같은 네, 그런 느낌 있어요, 진짜 유미 씨. 안은영한테는 사실 배우점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정의롭고. 네, 근데 그런 마음을 실제로 사실 제가 가지려고 해도 행동을 옮기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그런 게 조금. 담고 싶지만 어렵다 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좀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안은영이. 피하고 싶어도 책임감과 그런 사명감이 있는 캐릭터라 그런 점들은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본인 건... 좀 챙겼으면 좋겠다. 에, 네. 그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우리 홍인표 선생님은 어때요? 남주혁 씨가 봤을 때. 담고 싶은 점이 있다면 뭐 제 스스로 깨달은 그 좋은 에너지를 제 스스로 깨닫진 못했지만 깨달았을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점을 좀 담고 싶어요. 네. 고쳤으면 하는 거는요? 고쳤으면 하는 거는 말을 섬세하고 잘 설명해 주는 건 좋은데 말이 많지만 너무 많아요. 말이 너무 많다. 네. 아, 근데 우리는 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주혁 씨가. 그렇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예. 다하겠다. 아니 그 예고편에서 갓을 잠깐 쓰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감독님이 갑작스럽게 얘기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저는 이제 몰랐는데 어느 날 가슬 쓰고 네.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갓주혁. 네, 좋았어요. 그 짧은 정말 보시면 짧게 나오는데 되게 그게 임팩트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제 캐스팅이 되고 나서 어떤 리뷰들을 보면서 그렇게 알게 됐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꼭 이 작품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연기를 해서 보답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팬들이 그렇게 원하던 캐스팅이 됐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기대에 미치게끔 맞나? 이렇게 얘기되나? 네, 열심히 했어요. 내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홍인표 선생님 네. 역할에 남주 역시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도 난리 났었거든요. 아,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오래 기다리신 만큼 정말 재밌고 유쾌하고 또 뭐랄까요? 따뜻하고 정말 다 할 거예요, 뭔가.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말 팬보라기 때문에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두 분 아마 모르고 계셨을 텐데 바로 전화 연결 유킷! 자, 진짜 들어온다. 진짜 들어오죠? 어머.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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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세상에. 자, 지금 안녕하세요. 팬보라 함께 하고 있어요. 보고 계셨나요 혹시? 네, 보고 있었어요 지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서울 저기 어둠에 사는 김연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칼 들고 비비탄 총 쏘고 막 이런 걸로 액션 연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더 그쵸. 촬영 전에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막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궁금한 게 많네요. 어떻게 일단 준비를? 제가 평소에 이제 액션 연기를 너무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사실은 두려움보다는 설레임으로 그 연습에 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인터뷰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꿈꿨던 액션은 사실 은영이 같은 액션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와이어를 탈 때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팔을 벌리고 착지를 할 땐 다리를 이렇게 무협 영화에서처럼 와우장 예, 그래서 약간 무술 감독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은영 아니다. 안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면서 작업을 했고 이 모든 것들이 좀 새로워서 설레임으로 되게 더 많이 준비를 하면서 다가갔던 것 같아요. 유미 씨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세요. 저 너무 팬이고요. 이번에 안은영 그 찰떡인 경유 배우님 연기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을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갑니다. 누구신 거지? 저희가 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너무 떨려. 지금 진짜 라이브 나가는 거 맞아요? 지금 라이브 계속 보고 있었죠? 네, 조금요. 네, 이제 본인의 시간이에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남주혁 배우님 너무 좋아하는 박주민입니다. 박주민 씨? 진짜 지민입니다. 지민 씨 반가워요. 네. 주혁 배우님 진짜 사랑해요. 시작부터 고백을. 네. 주혁 씨와 네. 말씀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점점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모든 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와. 네. 에피소드가 6개인데 우리 그럼 어떡해요? 점점 매력적이면? 끝이 없죠. 출구가 없습니다. 유미 씨는 사실 그 매력을 바로 옆에서 봤잖아요. 예.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죠.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어서 저는. 누나 괜찮은 거지? 나? 자체 괜찮아. 이 모든 게. 자체가. 존재 자체가 매력이다. 네, 와서 지금. 잠을 자도. 아마 남주혁 배우한테 하고 싶은 말씀은 많으실 텐데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주혁 오빠 얼굴에 김 묻었어요. 예? 잘생김. 사랑해요. 갑자기 잘생김 묻었다고부터. 갑자기 손이 떨려요. 손이 지금 떨려. 근데 아직 떨기에 이릅니다. 왜냐면 전화 한 통이 더 남겨져 있어요. 온통. 받으셨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남주혁 씨. 네. 청력이 되게 좋으시네.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남주혁 씨가 여보세요에서 알아차렸어요. 여보세요? 감독님. 함께 작업한 감독 중에 누가 최고의 감독일까요? 이경미. 저도 당연히 이경미 감독님이시죠. 네. 감독님. 감독님 무서워요. 괜찮으시죠?
아,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아, 지금까지 함께한 배우들 중에 네. 가장 좋았던 배우. 정유미 남주혁. 제가 한 명만 꼽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경미 감독님 또 깜짝 전화 연결했는데 이게 깜짝이라는 게 무색할 만큼 감독님 바로 맞췄지만 네. 지금부터 댓글창에 보건고 교사 아는 형에 대한 기대평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두 분이 골라주실 거예요. 수정님께서 네? 저 줌바 댄스 추면서 기다릴게요. 기대됩니다. 줌바 댄스와 사실 보건교사 아는 형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약간 있어요. 아, 약간 있나요? 네. 어, 그래요? 요즘 유행하는 줌바 옌즈. 어, 어디 갔어? 어머.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옌즈님 찾았어요. 찾았나요, 옌즈님? 네. 보건교사 아는 형 촬영장에 공기. 어, 어디 갔어? 또 없어? 저기요, 유미 씨. 약순물님께서 약순물. 언니 너무 귀여워서 기절장렬. 그러시네요. 네. 어, 웅행님께서 조명 어디 갔어? 어, 유행어예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난 안 잡혀 얘가. 지금 이분이 아. 젤리만 잡아요. 두 번째 코너는 바로 은영 인표 케미를 부탁해.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절대 오래 생각하면 안 돼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그냥 바로 외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알죠 뭔지? 네. 네. 안은영 홍인표 하나 둘 셋. 안은영. 액션 로맨스 하나 둘 셋. 액션. 액션. 저기 죄송한데 조금씩 늦게 말하면 안 돼요. 동시에 얘기해야 됩니다. 나 요거 알거든요. 네. 시골 도시 하나 둘 셋. 시골. 야, 너 빨리 말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빨리 말하는 거. 목소리 얼굴 하나 둘 셋. 목소리. 오. 치킨 앤 콜라 맥주 하나 둘 셋. 콜라. 치킨 앤 콜라 맥주. 치킨? 치킨 앤 치킨. 치킨 앤 콜라 맥주. 아, 치킨 앤 콜라냐 맥주냐. 아. 치킨.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짜장면. 자, 지금부터 신조어 퀴즈를 함께 해볼 텐데요. 어렵지 않아요. 만반잘부. 아, 나 이거 알았는데. 뭐 만반. 만반잘부. 자, 댓글 활용하세요. 여러분 올려주세요. 저, 만나서 반갑고 잘 부탁드립니다. 정답. 만반잘부. 만반. 만반 만나서 잘. 반갑습니다. 잘 우와, 부탁드립니다. 짱인데. 슬세권. 자, 여러분. 술세권. 슬. 여러분 술. 빨리 올려주세요. 제가 첫 글자. 어, 지금 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표! 스타벅스 역세권!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술이라니까 술? 술! 답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어, 있는데 아, 네, 네, 정답! 아, 표! 이러, 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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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안 돼, 어이 안 돼, 표! 슬리퍼 신고 슬리퍼 신고 모르겠어요. 영! 영!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곳! 정답! 슬리퍼 신고 이동 가능한 지역! 아, 이분 틀린 거야? 몰랐어. 자강 두천. 저것도 알았는데. 자, 뭘 다 알았대. 영. 영. 자존심 강한. 네, 맞아요. 두 마리에. 두 마리에 강한 자존심 강한 두 사람. 땡. 표. 자존심 강한 두 천재.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문제 3점 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갑니다. 마지막 문제. 저한테 너무 어렵네. 이거 첫 번째 만반잘부랑 비슷한 겁니다. 자, 여러분 도와주세요. 만반, 반갑고 잘 부탁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만관부. 정답 이름 외치세요. 아, 영. 영.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답입니다. 아! 네, 우리 정유미 씨가 승리를 차지하면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제가 아까 벌칙했다 그랬죠? 아. 아, 그럼 맞출 걸. 여러분. 여러분 만반잘부 만간부 그런 경우 어디 있어요? 아, 이거 아닌가요? 좀 말을 더 아, 넣어서 아, 죄송합니다. 아, 저, 아, 여러분 만관잘부 보건교사 아는 형 만간부 그렇죠. 자, 음악이 또 나오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두 배우님은 보건실에서 휴식 시간을 즐겨본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 있어요? 네. 입술을 이런 거 알려드려도 되나? 그럼요. 다 지난 일인데. 이렇게 쫙 찢은 다음에 마르게 한 다음에
이렇게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 밑에 꼬집었어요. 빨갛게. 그래서 아파 보이게 가서 힘없는 목소리로 지금 쉬어야 될 것 같다고 잠깐. 선생님이 이거는 조퇴 가겠대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조퇴 한쪽 돼서 자 여기까지 키 제로 그냥 많이 갔었던 것 같아요. 키 제로 보건실에요? 네. 더 클까 봐 무서워서. 네. 왜냐면 갑자기 성장기가 네. 오신 분들은 1년에 20cm도 자란다면서요? 제가 20cm가 컸었어요. 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너무 무서워서 일단 그래서 키를 제로? 네, 혹시나 오늘 또 컸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건 또 키 큰 사람들의 그쵸? 또, 네. 또 이제 개인적인 두려움이 네네네. 있는 거니까 네. 학교와 CG 촬영장에서 연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네. 일단 촬영 현장에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학생 배우분들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 친구들이랑도 잘 이렇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인 배우들이다 보니까 열정들도 많고 이런 모습 보면서 좀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네,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저는 현장에 가는 게 너무 행복했었고 정말 항상 뭔가 어릴 때 마음으로 치면 놀이터에 놀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친구들 만나러 이렇게 같이 현장에서 막 감독님 그리고 여러 배우들과 함께 재밌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가 보건교사 안은영 10초 홍보하기 10초 홍보하기를 할 텐데요. 실패하면 2020 보건교사 안은영 신상 짤 메이커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게 뭐야? 신상 짤 그 메이커가 뭐냐면요. 화면 보고 표정 막 하는 그쵸? 거. 그렇죠. 포토타임. 아. 예전에 한번 해봤었거든요. 자 이제 인사할 때가 왔는데 두 분이 일단 10초 홍보 들어가 볼게요. 10초 시작. 안은영, 정유미, 남주혁, 이경미, 두꺼비 괴물. 뾰로롱. 자, 2초 남겨두고 정말 밑도 끝도 없는 홍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게 정말 기억에 남죠? 지금 네. 기억에 남는 건 뾰로롱밖에 없는데 그런 작품이에요. 자, 남주혁 씨 네. 10초 드립니다. 그 뾰로롱이 나오는 보건교사 안은영 내일 오후 4시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만나요. 와. 둘 다 잘했어. 너무 둘 다 잘했어. 어떡하지? 한 분만 벌칙할 건데 안 되겠다. 둘 다 해야겠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시간을 저희가 드릴 거예요. 딱 길게 못 드리고 5초씩 드릴게요. 신상절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쓰일 거예요. 개인소. 자, 남적 배우. 네. 해봤죠 이런 거? 근데 항상 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마음이 왜 찢어져요? 정말 못 하겠어요. 자, 준비하시고 5초 들어갑니다. 시작. 5, 4, 3, 2, 1. 여기까지 좋아요. 자, 이번에는 5초 드릴게요. 10초 같은 5초 드려요. 준비하시고 시작. 5, 4, 3. 너무 잘해. 2, 1. 다 가져가라! 여기까지 대박이다. 다시 나옵니다. 엔딩 BGM. 이 음악이 나오면 인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끝인사는 ASMR로 엔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사 안은영처럼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게 통통 튀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끝곡은 보건교사 안은영의 OST로 골랐습니다. 너무너무 아쉽지만 이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주혁 씨. 이제 밖은 어두워졌겠죠? 여러분 날씨가 너무 제법 쌀쌀한데 저녁에 옷 단단히 챙겨 입으시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그리고 내일 넷플릭스에서 보건교사 안은영